엄청난 업체들이 바이오 산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석유화학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산업디자인전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앞으로 17일간 정원 산업 관련 전시와 판매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집니다. 여수 지역 천주교 보금선교의 역사가 80년을 맞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여수항 성당으로 출발한 동산동 성당 80년을 취재했습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가을 축제인 광양 전어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계속됩니다. 광양시는 관광객들을 위한 맞춤형 축제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동부권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경기 불황 속에 입주업체마다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여수산단이 바이오산단으로 재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걸음마 단계인 바이오화학 산업을 선점해 국내외 석유화학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산단 내 GS칼텍스. 2013년 98조 원까지 끌어올렸던 한 해 매출액이 지난해 69조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중국 관련 업종의 급성장으로 소비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정제 마진이 나아져 경영 실적이 다소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앞으로의 사업 전망은 여전히 어두운 상황입니다. 바이오 화학 산업이 이 같은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카드로 제시됐습니다. GS칼텍스는 폐목재나 폐농작물을 발효시켜 휘발유나 경유를 대체할 바이오 부탄을 생산에 나섰습니다. 내년 말 완공 예정으로 모두 500억 원을 투자해 한 해 400톤 생산 규모의 바이오 부탄을 공장 착공에 나섰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은 아주 높다는 분석입니다. 환경적인 그러한 그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모두 감안하면은 기존의 석유화학 제품이 만들어진 그런 시장에 한 10% 이상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바이오 업체 인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그린 바이오 생산업체인 파만농을 인수한 데 이어 내년 초까지 제약회사인 LG생명과학을 흡수합병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범용제품 생산체제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화학으로 방향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이제 석유화학이라든가 전지 정보 손자에 이어서 바이오 분야도 지금 사업을 확대하게 되었고요. 저희 LG화학은 매년 3천에서 한 5천억 규모의 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2025년까지는 바이오 산업을 매출 한 5조 원 규모로 육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세계 바이오 화학 산업 시장 규모는 줄잡아 150조 원. 바이오 산업이 장기 불황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 석유화학 업체들의 새로운 사업 다각화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네,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들이 원유 생산량 감축에 합의함에 따라 지역 석유화학사들이 수익 호전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최근 OPEC 회원국들이 하루 원유 생산량을 75만 배럴 정도 줄일 것을 합의함에 따라 당분간 유류 공급 감소로 국내 유가가 인상될 것으로 보여 수익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석유화학사도 유가가 오르면 화학제품 가격이 동반 상승해 마진이 커지는 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 최초의 성당인 동산동 성당이 창립 80도를 맞았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했던 순간순간들이 쌓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이룬 건데요. 김종수 기자가 그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빨간 벽돌로 지어진 서양식 성당 곳곳에 세월의 흔적과 여운이 묻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담은 아일랜드풍의 14초와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신부의 유해는 지역민들의 마음을 더욱 경건하게 합니다. 여수 동산동 성당은 지난 1936년 가정집에서의 미사를 시작으로 여수 최초의 성당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동산동 성당이 올해 창립 80도를 맞아 지역민들과 나눴던 소통의 시간을 더듬어보는 뜻깊은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동산동은 지역 사회에 여러모로 그 음지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돕고 우리 지역의 복음 사명을 저희들이 그 충분히 있게 전도를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3명의 주임 신구들이 이곳을 거쳐갔고 서양식 성당을 짓기까지 매 순간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이민두 신부가 일본 경찰에 고초를 당하기도 했고
여순 사건과 한국전쟁 당시에도 시련과 역경의 순간을 지역민과 함께했습니다. 특히 유난히 힘들었던 보릿고개 시절엔 지역민을 위해 몸을 낮춰 구호활동을 펼쳤고 교우들은 이 순간들을 모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말도 못하게 나빴죠. 밀가루로 이제 다 외국 신부님이 다 넣어놔서 다 먹였지요. 이제 그렇게 큰 역할을 했어요 하여튼. 시각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한 편한 쉼터를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받은 사랑을 지역에 돌려주는 역할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나이로 8순이 된 동산동 성당. 그동안의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종교시설의 의미를 넘어 화합과 소통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여수 지역 천주교 선교의 산 역사를 간직한 여수 동산동 성당에서 내일 천주교 복음선교 80주년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내일 여수 동산동 성당에서 지역 주민과 교우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희중 대주교가 집전하는 성당 건립 80돌 기념미사와 함께 나눔잔치와 초청음악회 등 기념행사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동산동 성당은 지난 1936년 건립된 여수 지역 최초의 성당으로 현재는 노인복지시설인 예리고의 집 등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산업디자인전이 오늘부터 17일 동안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2016 순천만 국가정원 산업디자인전은 정원 함께 일구는 미래라는 주제로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16일까지 17일 동안 국가정원과 도시밀원에서 정원 리뉴얼, 한평정원 페스티벌, 정원산업 전시 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최됩니다. 순천시는 이번 산업디자인전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 품격에 맞는 유무형의 자산으로 남고 정원 6차 산업화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습지가 올해 전 세계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지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순천만 습지는 국가정원 지정과 탄소 저감 노력, 주민 참여를 통한 생물 서식지 보전과 복원, 동천하고 람사르 습지 확대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지난 27일 슬로베니아 르블라냐에서 선정 결과 발표와 함께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EU 산하의 공공조직인 그린 데스티네이션은 지난 2014년부터 세계적인 생태관광지 100곳을 선정 발표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습지가 세계적인 명소로 인정받았다며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정책을 통해 아시아 생태문화 수도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회 농수산위원회 전라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남도 역점사업에 대한 우려와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새누리당의 불참 속에 국정감사는 전반적으로 맥없이 진행됐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의 브랜드 시책인 숲속의 전남 만들기. 오는 2024년까지 5,300억여 원이 투입돼 3만여 헥타르의 숲이 조성됩니다. 수종 선택과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할 때 불합리한 부분을 미리 제거해 예산 효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기후 변화가 나날이 더워지고 있는 아열대 기후화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적절한 수종 선택이 선택되지 못했다는 것. 여성 농업이 돼 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마을 공동급식 사업. 농촌에서 인기지만 시군 사업비 부담 비율이 70%에 달해 기초자치단체들은 부담입니다. 도비 지원 비율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시군의 재정 사정 때문에 확대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도비도 좀 더 부담을 하고. 전남도에 대한 이번 국감은 일부 질의를 제외하고는 송곳 같은 질문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데다 호남에 경쟁적으로 구애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전남도에 대한 칭찬 릴레이를 이어갔습니다. 전라남도의 국감 준비도 허술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질의에 전남도에서는 구체적인 자료 제시와 답변을 제때 하지 못했습니다. 또 마이크 등 음향시설이 작동이 안 돼 국감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광양전어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광양 망덕포구에서 개막됐습니다. 별 헤는 밤 가을 전어의 향연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에서는
게이트볼 대회와 전어잡이 소리 시연이 열리는 등 중장년층을 주 대상으로 특화된 다양한 행사들이 이어집니다. 축제 추진위 측은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축제로 차별화했다며 섬진강의 가을 향연에 시민과 관광객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했습니다. 전남 동부권의 상공인들이 수서발 고속철도에 전라선 운행을 포함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순천 광양상공회의소는 최근 광양만권에는 국가기관 산업이 위치해 있고 전라선 인근에 여수 세계박람회장과 순천만 국가정원 등 관광지가 많아 교통수요가 늘고 있다며 수서발 고속철도 전라선 운행 공동건의서를 국무총리와 국토부 장관,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이와 함께 전남동부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수서발 고속철도에 전라선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에서 흔적이 사라진 총탄 자국 등 옛 전남도청의 원형을 복원하겠다며 시민단체들이 대책기구를 발족했습니다. 문화전당 측은 억지 주장이라며 각을 세웠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의를 입은 시민들이 한 줄로 늘어서 힘껏 줄을 잡아당깁니다. 80년 5월 당시의 모습이 민주평화교류원에서 사라진 데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옛 전남도청 간판을 다시 거는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퍼포먼스의 주체는 5월 단체를 비롯한 36개 단체가 모인 범시민대책위원회. 사라진 총탄 흔적과 방송실 등을 다시 복원시키자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해놓고도 그걸 갖다가 이제 어기고 그런 과정이 여러 번 되풀이 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5월 단체만의 어떤 그런 농성이나 그런 걸로는 안 되고. 이에 대해 문화전당 측은 역사 흔적 지우기라는 5월 단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관련 공사가 끝난 뒤에 문제 제기를 한 5월 단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5월 단체에 상황실과 총탄 흔적 등을 협의를 거쳐 복원하겠다는 뜻을 이미 전달했다며 문화전당의 핵심 시설인 민주평화교류원 자체가 부정되는 것 같아 유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5월 단체는 역사가 지워진 민주평화교류원에 유네스코 아태기록위가 들어오는 것은 안 될 일이라며 20여일째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여수시의회 의장선거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의원들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민주 전남도당은 오늘 성명을 통해 지난 28일 본회의장에서 의장선거 과정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하던 더민주 소속 여성 의원이 국민의당 일부 남성 의원들에 의해 단상에서 끌려내려오는 과정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며 국민의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여성 의원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며 해당 남성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당 의원들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몸싸움이 있었을 뿐 성추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여수시가 웅천지구 아파트 건설 특혜 의혹을 제기한 시의회 시정질의와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최근 시정질의를 통해 웅천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7층 이하로 건축해야 한다고 명시된 해당 부지의 지구단위 계획을 어기고 29층 공동주택으로 건설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여수시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대해 해당 부지 입지 여건이 열악해 투자 유치가 곤란한 상황에서 층수를 7층에서 29층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용적률 변경 없이 건폐율도 축소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를 내줬다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전남의 식품 제조업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가 전국에서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식품 제조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식품 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는 농업지역 가운데 경남이 1억 6,400만 원으로 가장 높고 전남은 경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8,100만 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전남 지역의 농수산물 이용률이 중소식품 제조업의 활성화와 농업인의 6차 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자원 공사가 광역상수도와 공업용 수도의 노후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남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승용 의원은 지난 2009년 이후 작년까지 수자원 공사가 교체한 노후관이 전남은 900m에 불과해 수도권 65km, 경남 59km,
충천 30km 등과 크게 차이가 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전라남도의 전체 수출액 가운데 농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